문제 5번. 다음 위험물. 그죠? 위험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C6H5NH2는 담황색 고체로 에테르에 녹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고체가 아니라, 그죠? 고체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물질입니다. 담황색 액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C3H5ONO2의 3, 그죠? 이것은 우리가 니트로글리세린이다라고 하는 물질이죠. 그죠? 니트로글리세린은 벤젠에 이산화 질소를 반응시켜서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죠? 글리세린이라고 하는 것은 질산에다가, 그죠? 글리세린에, 그죠? 글리세린에다가, 그죠? 더하기, 질산에다가 더하기 황산을 우리가 적용을 시켜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물질이 니트로글리세린이다. 이와 같은 물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얻을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H2SO4 이 황산은 우리가 뭐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하면 탈수 작용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탈수 작용.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탈수 작용을 하는 역할이다. 그죠? 탈수 작용을 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우리가 벤젠에다가 이산화 질소를 반응시켜서 우리가 니트로글리세린을 얻는 것이 아니라 글리세린의 질산과 황산을 우리가 혼합하게 되면 니트로글리세린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Na2O2. Na2O2라고 하면 과산화나트륨. 과산화나트륨이라고 하면 제1류 위험물. 1류 위험물 중에서 우리가 무기과산화물. 무기과산화물 중에서도 우리가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이 1류 위험물에서, 그죠? 무기과산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1류 위험물은 전부 다 타지 않는 불연성 물질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연성 물질은 인합점하고 발화점이 있을 수가 없죠. 타지 않는 물질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트리 메틸 알루미늄은 25도씨에서 액체가 된다. 그죠? 5번의 해답이 되는 것은 4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문제 6번. 문제 6번.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정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조소 등의 구조 또는 설비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 관계자에 대한 연락 및 응급 조치를 한다. 제조소 등의 계측장치, 제어장치 및 안전장치 등의 적정한 유지하고 관리를 할 업무가 있다. 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리자를 지정하는 것은 안전관리자가 대리자를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안전관리자가, 그죠? 자신을 대신하는 대리자를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 위험으로 취급에 관한 일지, 작성, 기록, 이와 같은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H4ClO4. 이것은 과염소산 암모늄. 과염소산 암모늄이라고 하면 과염소산 염류, 과염소산 염류라고 하면 위험물에서 제1류 위험물, 1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 물질이 되는 것이죠. 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주어져 있죠. 금속 부식성이 있다. 그죠? 산화성 고체이기 때문에 부식성을 갖고 있는 건 맞겠죠. 그 다음에 조회성이 있다.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해서 녹아버리는 성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폭발성의 산화제이다. 폭발성의 산화제이다. NH4ClO4, 그죠? NH4ClO4가 이것을 우리가 폭발하게 되면 어떠한 가스를 우리가 주로 발생을 하겠는가? 자, NH4, 그죠? NH4ClO4. 자, 이것을 우리가 분해하게 되면 뭐 어떠한 기체들로 우리가 나오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죠? 자, N2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Cl2라든지, 그죠? 더하기 H2O라든지, 그죠? 더하기, 그 다음에 O2라든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분해가 이루어집니다. 그죠? N은 왼쪽에 한개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0.5N2. 자, Cl도 왼쪽에 한개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0.5Cl2. 그 다음에 수소는 왼쪽에 네개 있고 여기는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2. 그 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두개 나오고 여기에 두개 나오니까 네개 나오죠. 그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화학 반응식이 맞아떨어진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물질은, 그죠? 이산화탄소가 아니고, 그죠? 염화수소도 아니고, NO2도 아니죠?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기체는 질소라든지, 그죠? 염소라든지, 그 다음에 물이라든지, 그죠? 산소와 같은, 이와 같은 기체들을 우리가 주로 발생을 시킨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7번에 해답이 되는 것은 4번이 해답이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8번. 공기를 차단하고 황린을 가열하면 정린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필요한 최소 온도는 약몇 도씨가 되겠는가? 자, 황린이라고 하면 우리가 피포가 됩니다. 그죠? 공기를 차단하고, 그죠? 피로 만들려고 하면 4피가 되겠죠. 이게 정린 아닙니까? 그죠? 자, 이때의 온도는 약 250도씨에서 260도씨.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260도씨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8번의 해답이 되는 것은 3번이 해답이 되는 것이다. 자, 요 피포라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황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피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정린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